요새 그냥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나름 큰 기업들에서 연락이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심화가 될 거야. 그러면서 경력 2, 3년 차 중에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서로 좋은 자리 공유하고 그럴 거야. 막 빠른 애들은 빨리 CTO 되는 애도 있거든 지금. 뭐 글씨가 있어? 나 조금만 거 적어. 이거야. 재밌게 놀아. 나 오면 또 내 말만 할 것 같아가지고. 아 그리고 이따가 그 이직 상담하는 사람 그리고 너 이따 아, 그 한 10분 있다 와서 간단하게 하고 갈래? 저쪽으로 오면 돼. 건너편 사무실. 예. 오세요? 카네이션. 야, 제가 스승의 날 드리려고 했는데. 근데 아까 저기도 존나 욕했는데 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는 되게 좋아요. 재밌게 놀다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팀노바 2기 수료자 성기찬입니다. 저는 현재 모바일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. 모바일 보안 업체라고 하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. 저희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만들어 보셨으니까 APK 파일 다들 뭔지 아시죠? 그 APK 파일을 그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넣으면은 그 파일을 쭉 분석해서 뭔가 취약한 게 있는지 없는지, 예를 들면은 패킷을 전송할 때 암호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셰어드 프리퍼런스에 뭔가 저장을 할 때 암호를 안 하거나, 또 함수에서 시스템 콜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. 운영체제의 명령어 같은 걸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. 핀노바에서 저희가 보안을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. 처음에 무엇보다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안 했잖아요. 안 해본 건데 가면은 또 막 그 그냥 보안 경력도 없는 애가 경력이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좀 무시하진 않을까?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었고 실제로도 가면은 그 용어 같은 거 있죠. 보안 업계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런 용어들을 막 쓰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기술 자체가 약간 로우 레벨의 기술을 많이 다루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네. 또 사람이 다 적응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적응해서 다니고 있고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. 보안 업계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들이 있거든요. 내가 여기서 이제 몇 년 있으면은 내가 어플을 만들 때 기본적인 보안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안드로이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안 다루니까 보안 업계도 진짜 넓더라고요. 이것저것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돼서 아쉬운 점은 있어요. 제가 잘못된 기대를 한 거긴 하지만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는 보안 업계 있긴 하지만 보안 말고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커리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운영체제 만들어보고 싶어요. 아 운영체제 진짜 우와. 그 옛날에 있던 선임 연구원이 한 명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분이 막 운영체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뭐 얘기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커리어적인 거는 사실 그런 것보다 그게 하고 싶어요. 그 웹 프론트엔드. 네, 웹 프론트엔드를 제가 다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안 다뤘는데 주변에서 그 자꾸 막 이런 거 좀 그 돈 줄 테니까 해줘 막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웹 프론트엔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. 웹 프론트엔드면 자바스크립트잖아요. JS가 사실은 뭐 그냥 웹 프론트엔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JS 말고 다른 것도 쓰지만 이게 웹 프론트 외에 그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도 요즘에 네이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사용하잖아요. 공용성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쓰고 싶기도 하고 다른 거는 뭐 분산처리. 분산처리 꼭 해보고 싶어요. 운영체제 만들어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어떤 부분이 가장 끌렸어요?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. 그게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. 근데 이거 만들어보면 그런 게 그려지잖아요. 왜냐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니까.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직접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고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또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려보고 진짜 기본적인 거 뭐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뷰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좀 하고 싶더라고요. 뭐 궁금한 게 안 되시면은 약간 리눅스처럼 이제 오픈으로 풀 건지 아니면 윈도우처럼 상업으로 팔 건지. 아 당연히 오픈이죠. 상업으로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? 상업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 같아요. 상업으로 성공하면 돈을 얻지만 오픈소스로 성공하면 명예를 얻어요. 오~ 근데 그렇다고 MS가 명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.
그쵸, 명예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MSN은 돈을,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잖아요. 근데 반드시 상업으로 한다고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판단 부장은 없는 거죠. 그쵸. 물론 그 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픈소스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명예롭다, 그것도 반드시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더 높은 확률을 가진 건 오픈이 아닐까. 그리고 오픈이 더 견고하잖아요.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이렇게 해주고, 오픈해놓으면 또 해킹 시도도 많이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. 그쵸. 저는 돈 중요하죠. 근데 얼마 전에도 팀장님이 저한테 조언해주셨는데 너무 돈만 찾지 마라. 맞아요.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, 그것보다는 뇌가 만드는 게 좀 더 견고하기를, 그러니까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기를, 그걸 더 추구하고 싶어요. 멋있네요. 고맙습니다. 또 질문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좀 그 팀노바에 다니고 있는 기초분들이나 다니고 싶으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?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거든요. 그 새는 날개가 진짜 커요. 자기 몸보다 이렇게 날개가 더 크거든요. 그래서 혼자 날지를 못해요. 너무 날개가 크니까 그 날개를 이렇게 휘저어서 공중에 뜨질 못하는 거예요. 게다가 공중에 지 혼자 뜨지도 못하는데 땅에 있을 때는 날개가 너무 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.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서 별명이 바보새거든요. 근데 그 새는 바람이, 그러니까 자신을 충분히 띄워줄 만큼의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서 태평양을 건너는 새.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죠. 그 알바트로스의 날개가 저는 사람들의 이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뭔가 내가 큰 꿈을 갖고 있으면은 당장 내가 그 하늘을 날지 못하면은,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거든요. 그쵸?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날개가 무조건 나한테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그 이상은, 그 이상이라는 것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저를 아주 먼 곳까지 데려가 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에 있으면서 이상,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 낮추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. 언젠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거예요. 여기서 그 바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기회가 올 때까지. 안 올 수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. 두 번째. 마지막. 마지막으로 할래. 두 번째.